저희 골프 사업팀에서 준비한 최고의 가성비 골프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990원이고요. 압축 강도는 90 전후로 거리와 방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든 공이고요. 볼마크가 넉넉해서 초보자들에 딱 맞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세트장은 제가 출장 중에 룸을 몇 시간 빌려서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야드입니다. 야드로 표기되어 있고, 거리가 제가 치는 것보단 10% 정도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감안해서 보시고요. 제가 복귀하고 나면 시스템 4대가 있는 저의 세트장에서 좀더 정확하게 볼 체크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뒤에 볼 3개씩 친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대망의 이제 저희 볼 테스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투피스 공이 완성이 됐어요. 요 투피스 공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릭스 프로1하고 요거하고 테스트를 찍을 겁니다. 저희 투피스, 이제 이건 3피스지요. 대신에 가격 차이가 제가 990원에 출시를 합니다. 요게 990원이고, 요거 이제 5,000원이죠, 그죠? 저희가 타이틀리스트 이런 거 쓰면 5,000원입니다, 공 하나에. 5대 차이인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대등 소요한지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제가 골프공을 개발한 이유는,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로 3개씩 테스트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버는 이것도 한 15년 된 채예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 가서 재채를 해야 더 정확한데, 10.5도 핑 G20입니다. 오래됐죠. 가보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샤프트는 저는 S를 쓰는데, 이건 지금 SR이라서, 이걸로, 타이틀리스트 3개랑 저희 공 3개를 테스트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저희 거첫 번째입니다. 잘 들어왔구요. 볼 스피드가 67.6이고요. 거리가 296. 이건 야드예요. 이 거리가 더 납니다. 투피스가. 이거 보면 저기 당겨져서 볼 수가 있나, 이거? 이거 들. 자. 여기서는 거리랑 볼 스피드만 좀 정확히 체크하면 되고, 사이드 스핀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한국 제 세트장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시니어라, 나이가 많아서 그럽니다, 이제는. 자, 두 번째 샷입니다. 이번도 중앙 쪽으로 왔고요. 277.8, 66, 볼 스피드 66이고요. 자, 세 번째. 비슷하게 거리, 중간, 거리 지점 안으로 들어오고, 세 번째 샷입니다. 약간 우측으로 되긴 했는데요. 이것도 다 280야드 정도 됩니다. 285야드고, 볼 스피드는 다 66대 나오고 있고요. 요렇게. 저희 두 개 공을 했으면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V. 확실히 이게 좀 거리는 덜 나갈 겁니다. 제가 볼땐 V1이고요. 자, 3피스 V1이고, 이게 데이터는 저도 가봐야 될 건데, 제가 260 정도 야드로 따지면, 그러니까 살짝 당겨 들어왔고요. 그냥 거리 재려고 했던 거니까. 맞아요. 그죠? 273야드고, 볼 스피드는 똑같습니다. 66인데, 273야드. 두 번째 볼이, 타이틀 두 번째 볼이고요. 한달 만에 치니까 좀 헤맵니다. 방향은 좋았고요. 거리가. 그죠? 투피스보다 지금 한 15, 20야드가 적습니다. 제 테스트로는. 이건 65고, 265야드고, 이번에는 과감히 질를게요. 과감히 질러서
280 정도 나가게 야들으니까요. 280 정도 나가게 쳐보고. 자. 잘 들어갔을 것 같고요. 딱 283야드입니다. 283야드고 이번에 좀 세게 눌러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 회원님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V1으로 쳤을 때랑 저희 투피스로 쳤을 때랑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것보다 떨어져서 10%만 나쁘다고 해도 이거 그냥 투피스 1,000원, 4,000원 싼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골프장 가서 10개 잃어버리면 하지만 4만 원에 끼는 거잖아요. 굳이 좋은 거 쓰십시오. 물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좋은 거 써야 되는데, 골린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좋은 건안 써도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저희께 좋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타이틀 이 비싼 5,00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가 좋다면 이건 말이 띵 큰일 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비슷하다고 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는 뜻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드라이버도 똑같고요. 비싼 공 비교하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7번으로 걸고요. 7번으로 걸고 공을 저희 공 3개, 그 다음에 타이틀 리스트, 3피스 3개 연속 이렇게 쳐봐 드릴게요. 자, 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쳤고요. 보면서 볼 스피드는 50이고 비거리가 181입니다. 비거리가 181, 여긴 야드예요 지금. 요거는 7번 채고요. 조금 줄여서 방향성을 좀 맞춰볼게요.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딱 달라붙는 게. 그세 개를 연속 쳐보고요. 두 개, 좀몇 개를 쳐볼게요. 이렇게. 그냥 177에 볼 스피드 똑같이 49, 48.6입니다. 178야드에 볼 스피드 49요. 제가 그냥 대충 50 정도 치니까 이것도 자 밀어볼게요. 이거 너무 나오면 안 되는데 194입니다. 194에 볼 스피드 54인데 하나만 더 쳐볼게요. 저는 약간 드로우성 골을 치기 이게 기본 이제 177번인데요. 이게 7번인데 이게 오래된 샤프트예요. 미진육스 JPX 800입니다. 2800. 제가 한 10년 넘은 채 같아요. 지금 이게 친 게. 그렇게 해서 194. 194에 54 나왔고요. 한52 정도만 치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치는 샷인데 요 정도로 들어갑니다. 자, 175. 그냥 이게 되게 적당히 치는 거예요. 175에 49.8이니까 15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투피스 볼. 저희가 투피스 볼이요. 요거. 올 싱글 저희 투피스 볼쓴 거고, 이제 똑같이 데이터는 위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V1. 요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타이틀 리스트요. 공을 한번. 5,000원. 5배 비싼. 타이틀 리스트. 저공잘안 사는데, 이번에 이거 샀습니다, 그냥. 원래 전 그냥 투피스 치거든요. 느낌도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같습니다, 거의. 55에 스핀이 더 먹으니까, 볼 스피드는 55 조금 더 셌는데, 볼 스피드는 조금 더 셌는데 거리는 180 조금 덜 나갔죠. 그 다음에 51 정도로 칠게요. 다 저는 이렇게 살짝 드로우가 걸립니다. 항상 제가 칠때 샷이 두 번째 샷입니다. 살짝 미스 샷 쳤습니다. 살짝 땡겨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155,
볼스 스피드 44. 자, 이번에는 4개씩 치는 게 맞겠네요. 지금 전에는 살짝 잘못 친 거고요. 이번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저희 공이 더 잘 맞네요. 오늘 이상하게 V1 요걸 갖다가 했더니. 182, 56에 182입니다. 자, 네 번째 샷 하나는 건넜습니다. 네 번째 샷인데 잘못 쳐, 왜 저희께 잘 맞고 이게 타이틀께 안 맞으니까 더 어색합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 아주 잘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54에 187. 비거리가 54에 187야드고요. 라스트로 건너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180에 51.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은 저희 공이 더 잘 맞아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느낌은 똑같습니다. 촉감은 똑같아요. 지금 친 거 다 이제 데이터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다 180 전후인데 이게 잠깐 찰지는 느낌은 살짝 더 듭니다. 근데 정말 싱글이 아니시고는 3피스나 피스가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가 잘못 들어가면 스핀이 탁 더 먹는 거거든요. 얘는 2피스나 얘들은 딱 튕겨서 딱 올라가는 거죠. 프로들은 무조건 3피스, 4피스 세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마들은 굳이 비싼 공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 테스트 영상은 끝낼게요. 자, 이거는 2피스입니다. 처음에 데이터 보여드린 대로 스크린에서도 저한테는 지금도 저 잘 맞고 제가 많이 쳐서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잘 맞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투피스 볼이라서 나온 거고 저희 쇼핑몰에 밑에다 걸어놓을 테니까요.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이 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시장에 비치해놓을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몰보다 저희 전시장에 비치해놓으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좀 쓰실 수 있게. 이건 5,000원짜리랑 이거 1,000원짜리랑의 비교를 했어요. 가격은 5배인데 치는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들은 사실은 투피스 이런 공이 그 다음에 저희가 강도를 잘 맞췄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공보다 사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쇼핑몰에 오면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쇼핑몰이라기보다 저희 전시장에 우리가 일주일이만 400명은 전시장이잖아요.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걸 쓰실 수 있게 쇼핑몰에서 많이 이용하세요. 제가 오늘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V1으로 쳤을 때랑 저희 투피스로 쳤을 때랑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것보다 떨어져서 10%만 나쁘다고 해도 그냥 투피스 1,000원, 4,000원 싼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골프장 가서 10개 잃어버리면 하지만 4만원에 끼는 거잖아요. 굳이 좋은 거 쓰십시오. 물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좋은 거 써야 되는데 골린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좋은 건 안 써도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저희께 좋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타이틀이 비싼 5,00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가 좋다면 이건 말이 띵 큰일 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비슷하다고 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는 뜻에서 영상을 올립니다. 저희 전시장에 가면은요 이제 장비가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를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더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도를 알고 찍었기 때문에 공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은요 사실은 샌드로 쳐보면 거의 촉감이 조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든 투피스 볼이고요. 많이 해봐. 이렇게 쳐보면 공의 탄성이 대충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3피스랑 비교해도 그냥 테스트 이렇게 탄성으로만 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공이 이렇게 탕탕 올라가지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골프공 이거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나 중국에서 제 지인들이 골프 배울 때 제가 주던 골프공이에요. 그냥 선물하던 골프공인데, 지인들이 아, 이걸 그냥 팔아보면 어떠니? 그럼 좋겠어 해서 유통과정이 저희는 없잖아요. 중간에 대리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로그를 만들고 그냥 한번 팔아보기로 결정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저희가 V1, 요거랑 테스트인데 가격은 5배인데요. 성능 차이는 대동소이 같거나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낫다고도 합니다. 요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이게 낫다고들 얘기를 해요. 요두 가지를 테스트해 드리고 저희가 공을 만들면서 이제 주안점 있잖아요. 그래도 공을 주관적으로 만들면서 조금 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은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건 뭐냐면 코어에요. 안에 코어 부분하고 이거 투피스 볼입니다. 쓰리피스 같은 투피스예요. 이거 쳐보시면 알아요. 코어 부분하고 코어는 이 안에 엔진 부분이지 고무라고 얘기하고 이 밖에 노란 거 이거 썰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듀퐁사에서 만들어낸 재질을 썰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두 개로 매치를 해서 했는데요. 이 안에 코어 부분은 경도를 75에서 한 80, 85, 75에서 85 정도 코어 경도를 주고, 밖에 썰인 경도는 80에서 90 경도를 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제가 이거 골프 개방을 한 거는 90타 위주로 한 거잖아요. 90타에서 100타, 그 다음에 100타에 들어올 때까지 골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공인데, 이분들은 강한 골프공을 쓰면 안 됩니다. 경도, 뭐 110짜리를 쓰면 공이 튕겨나가서 더안 나와요. 그래서 90 전후로 한 거고, 이90 전후는 사실은 이 V1 요것도 90 전후로 한 거예요. 강도, 압축 강도를 요거 정도에 맞춰서 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안점을 둔 거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안점은 요 볼마크입니다. 볼마크가 굉장히 크고 좋죠. 치시다 보면 아는데요. 90타 들어오시거나 싱글 들어오실 때 퍼터 요 라인 놓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프린팅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요렇게 라인을 놓게 공 라인을 잘 놓을 수 있도록 요렇게 놓을 수 있도록 요거를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딤플은 332개입니다. 저희 딤플은 332개라 그냥 치면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게 지금 골프공을 가장 착안하면서 맞는 거고.